여러분, 기독교는 불효를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제사는 조상님과 부모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장례식 때 왜 그렇게 슬픕니까? 돌아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구천을 떠도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을 달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고 나면 떠돌거나 돌아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하나님 품으로 직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준비해도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조상님의 영이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점을 보러 가면 심신탕케 등장하는 단골 멘트가 있지요. 조상신이 노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노했다. 그래서 부적을 쓰라고 하고 묘를 옮기라고 하고 엄청나게 돈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부모님이, 아무 바람 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제사 안 짓는다고 대노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것은 부모님과 우리 조상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님을 가장한 귀신의 장난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이들은 세상 어떤 일에도 관여하거나 끼어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제사는 유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사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부모님께 진짜 효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여쭙고, 한 번이라도 더 용돈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절에는 가장 먼저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는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